다음 수 중에서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수다라고 했어요.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큰 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순서대로 한번 일단 나열 한번 해보자 이거야. 어, 절대값 가장 큰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볼까? 가장 작은 거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어, 그렇지. 명. 바로 나와야지. 그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4점? 이쯤 나오겠네요. 얘는 얼마인가요? 3,40이니까 4점? XX 이렇게 나오겠네. 14를 3으로 나누면요? 3,4, 12, 20 남죠? 그럼 3.6 이렇게 나오겠다. 4.6XX. 맞네? 그럼 소수점으로 고쳐졌으니까 이제 대충 파악이 되겠지.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제일 작은, 그 다음 작은 게 뭐야? 0.6이네. 그 다음 0.1 마이너스 1점 찾아 쓰는 겁니다. 찾아 쓰는 거 절대.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1, 그 다음에 3분의 14 되겠지.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니까 작은 거부터 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절대값이죠. 절대값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하나 됐어?